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하모니 그 주인공이도 하시기죠. 그 블렌딩을 만들어 주셨던 구순이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정남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너와 함께라는 곡이거든요. 민유리 작곡가의 너와 함께. 예, 한 시간 동안 이것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들어가 보죠 뭐. 자리에 하신 민유리 작곡가, 제가 아까 얼굴 뵀었는데 미리 인사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곡은요 여섯 악장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간결한 형식의 육악장 곡이고요. 그 구조가 간결하고 화성이라든가 멜로디가 좀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아주 깨끗하면서 선명합니다. 그래서 연주 효과, 저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효과가 아주 괜찮은 그런 곡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곡 보겠습니다. 호산나. 이 곡은 잠깐 보시면 구조가 3부 구조예요. 아주 전형적인 A, B, A. 그리고 중간에 뭐 찬송가가 이렇게 바리에이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멜로디라 그래도 수월하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분의 4박자 밝게.
아니 이거 뭐 마치 연습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시청이 좋으시다니. 예,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구조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이 악장에서 호산나라는 곡에서 뭐 다른 거는 3부 형식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 괜찮은데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액센트. 액센트가 그음만 특히 세게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지휘하겠습니까? 액센트 지휘. 액센트가 딱 액센트 이렇게 지휘하시는 거 봤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액센트가 들어있는 음절이 있다면 그 음절을 세게 쳐요. 지휘자가 마치 춤을 추듯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건 지휘법이 아니고요. 지휘법 이라는 것은 연주자가 아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구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액센트의 한 박자 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액센트의 그 이미지를 담아서 예비를 딱 드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의 액센트가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액센트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보는 사람들이 어 다음 액센트가 나오는구나를 아는 거죠. 그 박에서만 강하게 친다고 해서 음악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지휘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한번 지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컨대 아 그리고 제가 예상했듯이 그 B 부분 23마디 아우프타크트 보십시오. 호산나. 굉장히 유려한 레가토로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B가 느려져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예. 레가토에서 느려져라. 이거 무슨 배운 것처럼. 그리고 하나 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으라는 모음이 나와요. 으. 예컨대 노래 부른다도 으가 나오고요. 물이 따르며도 으가 나옵니다. 그 으라는 모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으 해볼까요? 말로 길게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약간 높게 시작.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표정이. 근데 그 으가 옆으로 약간 옆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어금니에 물려 있는 으. 를 가끔 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음 아까 들렸습니다. 일곱 명이. 그래서 을을 약간 세로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공간이 있죠. 이도 아니고 이. 그런 공간을 갖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을. 두 명 물렸습니다. 아니고 약간 뭐랄까 어를 좀 생각하시면서 어를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예. 항상 그렇게 납작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산나 B 부분에서 느려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겠습니다. 논 레가토로 굉장히 액센트 강하게 리드미컬하게 음악이 진행되다가 레가토로 바뀝니다. 19마디서부터 쳐주십시오. 나로 지속돼 시작. 나. 컷. 그다음 하나 둘 셋. 여기가 레가토입니다. 왜? 지휘법은 미리 다음의 이미지, 다음의 템포, 다음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예시해라. 지휘자는 예시. 아 레가토로 바꿔. 하나 둘 셋 넷. 안 되고 하나 둘. 레가토로 해볼까요? 저기 19만 쓰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하나 둘 셋이 세 번째 박이 예비가 되잖아요. 하나 그 마디 가운데 줄 22마디요. 시작. 하나 둘 네 좋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여기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휘는 그 타크투스 박이라는 그
개념에서 나왔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리바운드 돼서 다시 내려오는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내려올라가야죠. 이거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뭔가 노래가 싹 안 나와.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 불러야 되나? 뭐 그런데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그것만 잘하시면 음악 자체는 다 너무 잘 정확하게 부르셔가지고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악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액센트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저희 보겠습니다. 그거 바로 가겠습니다. 자 67마디 보십시오. 67마디 64마디 65마디 아웃 탁탁탁탁 주 앞에 쳐주세요. 65마디 자 갑니다. 시 하나 둘 예 예, 거기들 액센트가 새롭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 박자 전에 미리 보여줘라. 액센트는 그만 강한 특히 세게 그래. 이렇게. 자, 65마디 픽업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예. 다시 한 번. 머리 너무 쓰지 마십시오. 머리 쓴다는 건 하나, 둘, 셋. 하나. 너무 친절해요. 다시 시 하나, 둘, 셋. 주 앞에 빨리 당겼다가 강하게 내려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해볼까요? 그 마디만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 번 때리고 빨리 리바운드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잡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그게 액센트입니다. 액센트와 레가토 다 일관된 개념이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는 한 박자 전에 무엇을 해라? 알려줘라. 예시를 해라. 아, 내가 액센트로 갑니다. 라는 걸 알게 해라. 내가 레가토로 갑니다. 라는 걸 알게 해라.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분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은 삼박입니다. 저는 삼박을 대할 때마다 참 삼박의 그 삼박이 주는 그 음악적 호흡이 있어요. 그 유려함 그리고 아주 마음을 좀 울리는 삼박이 주는 이 가사와 이 박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삼박이 주는 그 호소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그거 맞아 떨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선율이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소프라노가 멜로디 하는데 뭐 남성 파트가 같이 한다든가 그 선율이 중복되는 경우는 많은 의도가 있을 텐데 작곡가에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선율이 선명하게 더 강조가 되겠죠. 예, 중복되면. 그리고 선율이 남성과 여성을 옥타브로 중복이 되면요. 그 미묘한 옥타브의 효과가 있어요. 그 파트만 동성으로 강하게 뭐 유니진을 시켜도 강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옥타브 중복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을 의도한 것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난이도가 쉬워져요. 남성 파트 멜로디 주고 여성 소프라노 멜로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쉬워져요. 근데 우리가 또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습할 그런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도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처음서부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작. G도 해보실래요? G법 시간은 아니지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피아노 반주는 보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부분이 아니에요. 반주 음악이라는 것은 성부가 있고 피아노 반주가 있어요.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아노가 음악의 절반을 차지해요. 음악의 일부분이죠. 성부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시작될 때 이미 음악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피아니스트한테 사인 줄 때 진지하게 해주십시오. 들어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게 레가토가 삼박입니다. 레가토 지휘 어떻게 합니까? 이 초롱초롱한 눈빛은. 레가토 지휘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절 쳐다보고 있어요. 레가토는 레가토죠. 레가토의 상징은 곡선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휘하십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약간 높은 곳에서부터 곡선을 그리면서 라운드를 그려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걸 한 동작으로 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레가토가 아닙니다. 하나 둘 이건 레가토가 아닙니다. 바로 예, 곡선이 없죠. 해볼까요? 하나 둘 지휘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좋습니다. 남성 둘 셋 이 곡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박자가 주는 어떤 그 유리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과 다른 또 삼박이 삼박은 세 개죠. 그런데 느낌상 저는 한마디가 한박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런 느낌. 그렇게 지하면 어렵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러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훨씬 더 유려해지죠. 박을 축소하다 보면. 그런데 중간중간에 쉬었다 나오는 파트가 많아요. 여성들은 쉬었다 나와도 이제 잘 차고 나가는데, 나갈 수 있는데, 남성들 가끔 이게 대부분이 맞아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대부분 맞으면 한두 사람 틀려. 그러면 지저분해져요. 예, 그래서 완벽한 큐잉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파트에 대해서. 큐잉의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인, 아인자츠라고도 하죠. 아인자츠. 예, 새로운 문장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인자츠 큐잉을 주실 때는요, 특히 성가대에서는 반드시 쳐다보십시오. 그 파트를 향해서. 시선만 가지고도 큐잉이 됩니다. 하나, 둘. 이런 거. 예.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당연히 이해했다는 걸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손만 가지고서 안 보고 주면 이게 더 이미지가 좀 약합니다. 꼭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트. 자, 남성 파트가 뒤에 서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뒤에 있다고 해서 큐잉을 멀리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저 뒤에. 가까운데는 여기. 예, 거리는 높낮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 곳은 높게, 가까운 곳은 낮게. 자, 뒤에 있는 파트는 하나, 둘, 멀리. 가까이 있는 파트는 하나, 둘, 셋, 낮게. 예, 높낮이로 거리를 표현한다. 멀리, 가까워, 가깝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부르고 넘어갈 텐데, 쉬었다가 나오는 파트, 한두 마디 쉬었다 나오는 경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 네 마디 이상 쉬었다 나오는 경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휘자로서는, 지휘자들은. 그래서 그 큐잉을 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들이 노래하면 독창하는 것보다 자음이 좀 덜 들립니다. 둔화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라는 발음이 약간 그거보다 약간 크에 가깝게 그가 하지 마시고 그가 그 조금 더 선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노래들을 잘하시니까 만족도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 정도면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노래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쓰는 모음보다 조금 더 증폭된 모음을 쓰거든요. 그 뭐 밥 먹었어? 그럼 바랄 때 쓰는 노래할 때는 밥 뭐 이 정도로 모음이 두 개 얹혀져 있다. 그 훨씬 더 예, 모음의 모양이 훨씬 더 그걸 약간 모음을 커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커버링 모음의 커버링. 그걸 잊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가토입니다.
악대는 물리고 뒤에 나오는데 데크레센도에서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데크레센도를 요구하면 소리가 작아지면서 음정이 떨어집니다. 소리와 음정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데크레센도 해보겠습니다. 오리라 이렇게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도하실 때 소리가 작아지는 거 그건 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작게만 내라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목을 열면서 작아져라. 우리 라 아니고 라 열면서 그럼 좀 덜 떨어집니다. 덜 떨어져? 예. 목을 열면서 피치의 감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목을 열면서 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도 떨어져요. 데크레센도에 길게 지속될 때 항상 여십시오. 해볼까요? 오리라만 갑니다. 하나 둘 오리라. 네. 아 목을 열면서 작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휘하시면 이렇게 안 될지도 몰라요. 오리라 이렇게 지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라 오히려 표정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 크게 내라고 알았어. 그런 건 훈련시키십시오. 아 나는 작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열면서 작게 하고 싶다는 것 그런 훈련을 시키셔야 되고요. 지휘자가 같이 이렇게 따 물론 데크레센도의 기본적인 지휘법, 왼손 지휘법은 당연히 손이 내려가는 거죠. 왜? 소리가 작아지니까. 하나, 둘, 셋, 작아지니까. 이럴 때 손이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왼손이. 요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내가 친절하게 점층적으로 계단을 내려가듯이 하지 마시고. 음악은 유리하게 진행이 되니까. 아, 예. 그것도 연습하십시오. 이런 왼손의 보조적인 지휘가 있다고 뭐 소리가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합창단이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 도움 되겠죠. 뭐 지휘자는 그 작은 도움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나머지 갈 텐데 그것만 한번 해보고 끊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엘토가 나의 마음 들어와요. 엘토한테 큐잉 한번 줘볼까요? 마음이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마음이 하나, 둘, 셋. 예, 한 박자 전에 들어야 돼요. 하나, 엘토 쳐다보면서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아, 머리를 많이 쓰시네요. 다시 한 번 마음이 시작. 마음이 아픈 하나, 둘, 셋. 네, 오른손에 박자 젖는 손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것에서 리바운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똑같이 가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예, 약간 지시하는 거 감각이 좀 선명하지가 않죠. 하나, 둘. 그렇죠. 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지휘하셨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곡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곡은 제목 자체가 잔인하죠. 제가 볼 때는 반주의 음악적인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반주에. 예, 피아노에 반주라고 뭐 피아노에 그 음악적인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이런 제목을 보면 굉장히 음이 높고 막 아주 뭐 샤우트 질러야 될 것 같고 그런지 음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누구나 성가 대원들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작곡가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여쭤보진 않았지만 이 반주 보시면 4분 음표의 스타카토가 계속 반복이 돼요. 뻥뻥. 이것이 못 박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혼자 추측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악에서 상징성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뭐 상식적이거든요. 음의 상징성, 톤 심벌릭. 그래서 음악에서 상징을 담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간다고 할 때 올라가는 거, 슬픔할 때 깔끔한 장사마음 쓰지 않는다든가. 예. 뭐 나의 고통하는데 음악이 깨끗해 화음 땅땅땅땅땅 그거 어울리지 않죠. 예, 그런 많은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예, 가사의 뜻대 가사의 의미대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 화성적인 백그라운드도 다 그 상징을 담거든요.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상징해서
그 이러한 리듬을 썼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작곡가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자, 긴장감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액센트. 테너토가 또 있어요. 예, 두 가지의 비슷한 개념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리타라 던조. 그러니까 막 가다가 여기서 리타라 확실하게 해주고 페르마타는 정지하십시오. 오, 그다음 커트하면서 피아노 들어갑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난이도 좀 있죠. 거기 예. 정확하게 부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그 다음 갑니다. 시작. 셋. 이거 너무 틀려가지고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하나. 너는 누군가. 저거 맞았어요. 예, 마음이 맞았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둘, 셋. 액센트가 나옵니다. 못, 박, 아, 라. 스타카토 노래하기도 힘들고 지휘하기도 힘들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틀릴 거야. 그러면 내가 요 말을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왔는데 해버리네. 완벽하게. 예. 이렇게 돼요. 스타카토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근데 끊어지질 않아요. 액센트처럼만 해요. 뭐, 빠가 이런 식으로. 스타카토는 뭐 음과 음이 단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하셨던 것처럼 뭐, 빠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휘도 잘 안 돼요.
이렇게 G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액센트처럼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시작 뭐 계속 연결돼 손이 예, 손도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아주 빠르진 않기 때문에 마지막 두 마디는 지금 묵직하고요. 이걸 중 스타카토 지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벼운 스타카토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는 네, 멈추는 거죠. 신속하게 불어 또 신속하게 멈춰야 돼요. 근데 약간 무거운 스타카토는 바운스가 생긴 이후에 멈춰야 돼요. 이렇게 시작 여기서 시작 두둥 한 동작으로 두 동작으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이건 스타카토가 아니에요. 시작 하나 둘 이건 아니고요. 마치 바운스가 공튀기듯이 시작 힘을 너무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시작 좋습니다. 너무 예 그게 중스타카토입니다. 시작 원 빠밤 시작 원 예 시작 하나 두 좋습니다. 이거죠 이거죠 예 그게 중스타카토.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작 이것도 스타카토 시작 이것도 스타카토고요. 그런 표현으로 지하시면 훨씬 더 표현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걸 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예. 저기 볼까요? 반음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 악상 기호가 저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주자가 굉장히 연주를 잘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아첼레란도가 나오죠. 저런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24마디라든가 예컨대 24마디라든가 예 그렇게 싱커페이션으로 부침표를 연결해서 진행되는 막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요. 뭐 57마디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부침표를 연결되면서 액센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악상교를 적어놓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알아서 악센트가 들어있는 그러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침줄을 붙으면서 싱커페이션이 생기는 거죠. 싱커페이션은 그냥 액센트가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악상교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표현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저기 우리가 지휘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그 정박 이후에 나오는 박은 치지 말아라. 빰빠빰 나오는 빰 이렇게 지휘하시면 안 되는 거죠. 빰빠빰 이런 식으로 같이 그 박 이후에 빠를 내가 치면 안 돼요. 빰빠 빠 예, 우린 정박을 쳐야 되는데 그 안 맞으니까 잘 안 맞아서 답답한 마음에 빰빰빰 같이 쳐주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단원들로 훈련시켜야지 지휘자가 친절하게 쳐주는 것은 예, 그 당장은 좋으나 예,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한 번만 더 불러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듯이 하고 그것이 계속 깔려 있습니다. 음악 백그라운드에 네. 그 기본적인 못 박는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백그라운드 깔아놓고 우리는 그 멜로디가 많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가방에서 긴장하는 것이 자 빵 액센트 올리 계속 반복적으로 틀려가지고 소동을 일으켜 여기가 그게 아니고 소동을 일으켜 이거죠. 네, 네 약간 잘못된 멜로디라면서 마음이 편안해. 좋은데? 그러면서 쳐주세요. 한 번만 소동을
여기가 살짝 민감하네요. 빰빰빰 빠바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시작. 아니요, 아니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켜. 시작. 계속. 자신은 하나님 그의 아들이래 여성 파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마디수로 30마디요.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작. 그다음 너는 시작. 너는 예수와 함께 한 사람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모아. 너는 예수와 함께 한 사람 같은데. 나는 절대로 그를 모아. 페르마타. 요새 페르마타. 그 다음에 컷 하면서 연결시켜서 예비타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저기 페르마타와 그 반주 간주 여기 사이에 쉼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 둘 셋 하나 둘 남성 점점 네네네 예예 예, 오케이 악상 기호에 아첼라란도가 들어있지만 점점 그러나 그걸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연주해야 되겠습니까? 크레센도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크레센도고 당연히 아첼라란도죠. 음악 자체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라고. 사실 그것이 이제 원래 그랬습니다. 악상 교가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메트로놈 기호로 뭐 템포 적어놨습니까? 바흐가 평균을 안 적었습니다. 나중에 한 체르리가 있죠. 체르리가 최초로 체르리가 평균을 템포 정하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악이 없었겠습니까? 연주자들이 당시 다 음악을 보고 간파했던 거죠. 예, 그렇게 음악 자체가 그 악상 기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현대에 점점 들어오면서 그걸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그려주는 거죠. 점점 빨라지고 점점 강해지고 크레신도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에 시작 원 점점 Thank you.
빨라지지 마십시오. 그 제동이 안 돼가지고 예. 뭐 하나 그러니까 하나 N 두 N 이렇게 좀 약간 둘로 나눠서 충분히 자 멋있 반응기 진행도 여러분 음정 좋았습니다. 남성들도 빠바바 반응기가 진행이 좀 나오죠. 베이스라인처럼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장면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찬송과 편곡과 그 저기 십자가상에서의 그 말씀이 이제 가사로 나오는데 그 새로운 선율이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식의 곡입니다. 이것도 3박자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건 한 번만 쭉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솔로 다 같이 부탁 하나 둘 저기 가능하다면 요거 네 마디를 한 프레이즈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소음이 딸려서 도저히 안 돼 유닛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기는표 다음에 한 숨 쉬지 마십시오 제발 기는표 다음에는 숨 쉬고 싶은 욕구가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갈보리산 위에 여기 여기 빼놓고 다른 데서 쉬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만 쉬지 말자라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서 똑같이 또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갈아서 쉬어야 되는데 갈보리산 어쨌든 기는표 다음에서 숨 쉬고 싶은 고기만 피하십시오. 시작
솔로 다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예. 또 지금 우리가 악보 저기 악보를 비교적 예 잘 초연으로 잘 보고 가시는 게 이제 반주자가 반주만 치는 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게 좀 있거든요. 우리를 우리는 왜 이렇게 악보 잘 보이지? 그런 이제 남성이 틀렸습니다. 엘리 엘리 남성 쳐주세요. 네 마치 얼레 꼴레리하고 비슷하죠. 예. 남성 여성 시작과 원 좀 느려지잖아요. 느려질 때 그 마디에서만 느려지지 마시고요. 그 전에 약간 예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분은 하나 둘 끊어지고요. 반주에 여운이 남겠죠. 거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듬도 잘 맞추시고 갑자기 셋 있다는 표가 중간에 등장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따따따따따따 요 리듬 칼같이요. 어찌하여 다 같이 같이 갑니다. 어째요? 거기 134마디죠. 시작.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예 여기서 템포를 주심. 하나 둘 컷. 에 여기서 예. 아 내가 의도하는 생각 템포의 변화를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하나 둘 셋. 여유있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메초 포르테 참 이게 두 가지가 부딪혀요. 메초 포르테라고 적혀있으면 메초 포르테는 그래서 조금 세게 하자는 악상이고요. 템포가 느려질 때 물론 이 템포가 심하게 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템포가 느려질 때는 그 우리 지휘가 너무 또 크면 안 돼요. 예. 템포가 빨라질 때는 지를 좀 크게 하십시오. 점점 빨라지고자 할 때 아치를 한다든가. 근데 점점 느려질 때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보십시오. 제가 한 박을 동작에 큰 변화를 준다면 하나, 둘, 셋, 넷과 하나, 둘, 셋, 넷과 시각적으로 큰 동작이 굉장히 빠르게 보여요. 빠르죠, 실제로. 동작이 크니까. 그래서 템포가 안 따라와, 나를. 그럴 때는 동작을 빨리, 크게 하죠. 예, 그럼 시각적으로 손이 빨리 움직이니까 빨리 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템포를 그 반대로 할 때는 오히려 작게 내는 거예요. 작게. 하나, 둘, 너무 빨라. 뒤로 점점. 뒤로 가면서 예, 손이 커지면 안 돼요. 여기서도 템포가 약간 변하니까 이비타를 너무 크게 주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보내줬나요. 예. 보여지세요. 셋. 해버리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 다음 갑니다. 시작. 내가 원. 내가 셋. 마지막은 조금 리테라는 음도를 악수한 게 없지만 음악적인 뉘앙스가 그런 게 지니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 우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우라는 모음 자체가 약간 어둡고 공간이 좀 있거든요. 음은 자칫하다가 이런 모음이 들리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보다는 어를 좀 넣어서 아니고 허밍 할 때 우리가 하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그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주가 살아나셨다. 또 장면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이거는 또 마지막 이게 마지막 곡이니까 요거는 좀 빨리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너무 빠르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이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108 치르카 백 CA는 치르카라고 읽는데 대략이란 뜻이거든요. 대략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108로 연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8을 기준으로 두고 뭐 조금 뭐 빠르 조금 느리던가 뭐 그거는 뭐 연주자들이 그때마다 그렇게 알아서 되겠죠. 맥박 속도보다 약간 빨라요. 108이. 아니 빠른 사람은 108도 있어요. 맥박 속도가. 근데 조금 빨라요. 보통의 맥박 성인의 맥박 속도보다는. 그러니까 그 두근거리는 마음이 이게 맞습니다. 딱. 예, 정상적인 맥박보다는 살짝 빠른 기분으로 갑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네. 잠깐만요. 저음에서 가사 표현이 잘 안 되는 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작곡가 잘못도 아니고 연주자 싱어들 잘못도 아니고 원래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어택이 좀 있어야 돼. 새벽이 빰빰빰 이거 시. 그러니까 마치 스타카토는 아니지만 논내가도 스타카토에 가깝게 시작. 새벽이 남성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네 우리
마지막에 육성부 나오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아우 성부가 너무 많은데 성가 대원들이 너무 적어. 위에 거 밑에 거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거 빼버려. 안 됩니다. 예. 차라리 남성은 여기에서 굳이 남성이 너무 없어요. 그럼 최고음을 빼는 거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 최고음 솔을 뭐 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성은 소프라노를 나눠야 되겠죠. 엘토가 레가 너무 높으니까 소프라노 최고음은 두 명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낸다면은 두 사람만 해도. 그래서 중간에 작곡가 하는 성부를 빼는 거는 가능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사람을 배치하더라도 모든 성부를 다 쓰는 거. 그리고 액센트 표시가 이게 싱코페이션에 액센트가 들어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걸 또 의도적으로 레가토로 표현하는 것은 지휘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빰빰빰 항상 똑같이 하는 거예요. 빠바밤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음을 완벽하게 음을 다 정확하게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좀 찜찜하게. 그렇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굉장히 극적인 음악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좀 연극적인 느낌이 좀 들어있고 장면도 많이 바뀌고 그런 극적인 면이 좀 들어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효과적이고 그 구조가 좀 간결하고 선명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작곡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이걸 여러분들 소개했고요. 여러분 나중에 연습하실 기회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 좋은 곡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작곡가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너무나 완벽한 반주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